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 소리를 타고 가을 냄새가 만져집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뜨거운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올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오늘 제11강 끊어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송에 있어서 왜 끊어읽기를 해야 할까요? 문장을 읽다가 쉼을 주는 곳이 바로 끊어읽기입니다. 끊어읽기는 서술어 그리고 주어를 기점으로 끊어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곳에서 끊어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의 습관에 따라 끊어 읽고 싶은 곳에서 끊어 읽는데 시의 감정, 시인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에 나의 감정을 대입해서 의미 단위로 한 호흡을 한 문장으로 끊어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끊어읽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끊는 것. 두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끊는 것. 끊고 난 다음이 강조가 되죠. 장면, 시간, 공간, 감정의 전환.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끊고 난 다음은 세 번째는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다음을 더 충분한 호흡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살아있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어 읽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간 끊기, 짧은 끊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숨을 내려놓지 않는데 끊는 것처럼 이어서 가는 때를 말을 합니다. 짧은 끊기죠. 두 번째는 보통 끊기입니다. 완전 호흡으로 숨을 한숨을 내려놓으면서 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긴 끊기입니다. 클라이막스나 긴장감이 고조될 때 두 호흡에서 세 호흡 정도 내려놓고 끊는 것을 긴 끊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대입해서 여러분 예문을 들어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끊는 것이 좋을까요? 1번 나는 주어에서 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해. 2번 목적어에서 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해. 3번 주어 목적어 다 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해. 4번 끊지 않고 이어서 읽는다.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1번에서 4번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맞아요. 모두 다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다 끊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다 끊었을 때는 이렇게 짧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너무 토막이 나죠. 감정도 전달이 잘 안 되고 의미 전달도 토막이 나서 잘 안 돼요. 이렇게 꼭 끊어야 할 때는 그 다음은 변화 있게 표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변화 있게 끊고 난 다음은 표현을 해야지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신앙송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문장 한 호흡으로 연결해서 짧은 끊기를 하면서 해주는 게 좋겠죠.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은 호흡을 한 호흡으로 내려놓지 않고 끊었어요. 짧게 연결해서 짧은 끊기, 순간 끊기를 한 거죠. 이렇게 짧은 끊기, 순간 끊기를 시에 많이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식론이라는 시의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서 연결해서 감정을 얻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끊기, 보통 끊기, 긴 끊기도 다 들어가고요. 머금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머금어지고 어떤 곳에서 끊기를 하는지 짧은 끊기, 보통 끊기, 긴 끊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의미 단위가 끊어지는지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식론 홍윤숙.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달아가는 것은 젊음을 하나씩 잃어가기 때문이다. 시슨 무 같다든가 뛰는 생선 같다든가 진부한 말이지만 그렇게 젊은 날은 젊음 하나만도 빛나는 장식이 아니었겠는가. 때로 거리를 걷다 보면 쇼윈도우 위에 비치는 내 초라한 모습에 참 놀란다. 어디에 그 빛나는 장식들을 잃고 왔을까? 이 피에로 같은 생활의 의상들은 무엇일까? 안개 같은 피곤으로 문을 연다 피하듯 숨어보는 거리의 꽃집. 젊음은 거기에도 만발하여 있고 꽃은 그대로가 눈부신 장식이었다. 꽃을 더듬는 내 흰 손이 물기 없이 마른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해져. 돌아와 몰래 진보라 고운 자수정 반지 하나 끼워 달래어 본다. 제가 장식론의 의미 단위로 여섯 군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끊기, 보통 끊기, 긴 끊기, 머금어서 숨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의미 전달이나 감정 전달이 잘 됐나요? 그리고 잦은 끊기, 잦은 뛰기를 했을 때 뛴 다음에 끊기 한 다음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너무 토막나지 않게 한 문장을 한 호흡으로 표현해 주시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은 신앙송 대회 준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줌 대회, 영상 대회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장식론 영상은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실 거죠? 지금까지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